비포, 애프터, 비포, 춤. 예, 역시나 핵노답이네요. 이거 봐봐요. 연약 감다 말았어. 그러니까 쇼트가 되지. 그러니까 이 뒤에 스피커가 없다고 감질 않은 거야. 얼마나 멍청한 새끼야. 감지 않으면 이게, 그럼 이 메인도 감, 이 메인은 좀 감아주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쇼트가 되는 거지. 응? 이 멍청한 돌대가리들. 응? 자, 보세요. 스피커가 앞에만 달려있다고. 응? 앞에만 이렇게 묶어놓고 뒤에는 안 쓴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어찌 되겠어? 도로 호로록 풀리는 거라니까? 응?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나 내비의 연금술사는 작업을 이렇게 깔끔하게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유튜브로 찾아가는 거지. 테이프 냅다 감았다고 쫓아가서 잘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테이프를 얼만큼 잘 감아주고 어떻게 작업을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깔끔하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응? 뭐, 싼 맛에 이런 데 갔다는 손님도 노답이고, 이 양반도 노답이지. 5만 원 아끼려고. 엄청 후회를 하더라고. 나한테 많이 혼났지. 자, 보세요. 내비의 연금술사입니다, 여러분. 봐봐. 촉감이 끝내줘요. 요 테이프는 퇴사 거 감아드렸고요. 이거부터 여기까지 막 감는 거 아니고, 그건 무식하게 감는 거고. 이렇게 해도 소리 안 나. 둔탁하죠? 꽃갈 소리, 꽃갈. 이 정신나간 인간들이 이게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놨어. 응?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스피커가 앞에만 있다고 뒤에는 안 감아버렸어. 감자. 감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쇼트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기계 타버린다. 그럼 본사로 보내갖고 AS 기간이니까 그냥 좀 봐달라고 또 하면은 본사의 AS 기사만 죽어난다. 응? 본사만 손해를 보는 거야. 이거 팔아갖고 만원 남겼는데 수리비가 5만 5천 원 나오거나 10만 원 나와버리면 본사만 손해를 본다. 아예 작업을 할줄 모르면 하지 말고 충분하게 내 영상을 본 다음에 작업하기 바란다. 제발 일 못하는 집들은 빨리빨리 문 닫았으면 좋겠어, 진짜. 일 제대로 못하는 집은. 성의가 없어, 성의가. 이거 봐봐, 이거. 기본이 안돼 있어. 봐봐요. 내비의 영업사 형님은 작업을 깔끔하게 잘하잖아. 이렇게 하는 건데, 욕좀 하지 말아주세요. 일만 잘하면 돼. 무슨 욕, 부담감은 보지 마. 일을 잘해야지. 그래. 이렇게 일하고 말 이쁘게 하면 이집갈 거냐? 생각을 해봐라. 응? 문해충도 아니고. 깔끔하죠, 여러분? 예, 내비 영업사는 여러분의 댓글에 모조리 예, 답 예,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 여러분이 건강해야 내가 먹고 살아. 응? 이게 뭡니까 이게? 못하는 건 좌, 잘하는 건 우예요. 정치랑 똑같아. 좌우. 항상 우로 갑시다.